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4년 전 이맘때, 그러니까 2016년 12월은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와 탄핵 찬성 촛불 집회가 연일 남북으로 대치하면서 열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의 난입니다. 마녀사냥 인민재판, 촛불 우상화, 졸속 탄핵 오보와 왜곡. 한국 언론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여기 표사라고 불리는 제일 뒷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쟁취한 언론 자유를 공짜로 누리는 기자들이 그 자유를 선동가들에게 상납하였다. 정치와 재판 일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식 보도가 몰고 온 졸속 탄핵 소추이다. 최순실 마녀사냥, 대통령 인민재판, 촛불 우상화를 주도한 것은 조중동으로 불리는 주류 언론이었다. 신문과 종편 TV를 입체적으로 동원한 폭로성 집중 보도는 감정적이고 적대적이며 주관적이었다.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한 선동 일변도였다. 오보나 왜곡으로 밝혀져도 바로잡지 않았다. 한국 언론사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선배들이 쟁취한 언론 자유를 공짜로 누리는 기자들이 그 자유를 선동가들에게 상납하였다. 이 무렵 한 고참 퇴직 기자가 저를 찾아오더니 저한테 물었습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이 뭐냐고. 제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맨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이 맨정신이다. 4년이 흘러서 이번에 미국에서는 언론의 난이 아니라 트럼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트럼프가 명백하게 패배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후진국에서 잘 일어나는 사태죠. 1986년 필리핀에서 선거에 패배한 마르코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군대와 손잡고 몰아냈던, 그래서 피플 파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후진국에서는 독재자가 선거에 져놓고 이겼다고 우기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았는데 딱 그런 짝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의 난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난은 진압이 안 되고 대통령을 몰아냈고 감옥에 보냈고, 미국에서 일어난 트럼프의 난은 진압이 되었는데, 이건 누가 진압을 했느냐? 결국 기자들이 진압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의 기자들이 트럼프의 난을 진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판사들, 그리고 선거 관리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실, 법치, 이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모습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1월 26일입니다. 백악관의 외교 리셉션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 감사절에 즈음하여서 장병들과 화상 대담을 한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와 트럼프가 오고 가는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마지막이 될 추수감사절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트럼프는 마지막이란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투표에 엄청난 착오가 있었다. 아무도 수치를 믿지 않는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조지아주에서 수많은 가짜 투표, 위조 투표가 있었다고 하더니 펜실바니아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반론을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는 기자 질문을 딱 맞고 나서면서 68만 표의 부정 투표가 있었다. 디트로이트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계속 발언을 이어갑니다.
수치는 거짓이고 썩었다. 선거는 100% 조작되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엄청난 부정이 여기서 벌어졌다. 이쯤에서 기자가 그러나 하면서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또 장광설을 계속합니다.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대한 음모론을 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미니언은 매우 의심스럽다. 아무도 소유주를 모른다. 사람들은 외국에서 개표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투표는 조작되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트럼프라고 누르면 그 표가 바이든으로 가버린다. 칩으로 장난을 쳤다. 특히 디트로이트와 웨인 카운티에서 당신들도 알게 될 거야. 이 트럼프는 이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걸 거의 사실로 믿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 수십만 표를 이겼는데도 또 강도를 당했다고 했어요. 투표자 서명 대조만 하면 조지아주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겨우 질문을 찬스를 잡은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 만약 선거인단이 오는 12월 14일 조 바이든을 당선시킨다면 승복하겠습니까? 이건 아주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대규모 부정이 있는데 승복하기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기자가 거듭 묻습니다. 각하는 하고 질문을 시작하자 트럼프는 또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대규모 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해요. 우리는 제3세계 국가처럼 되어버렸어요.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재검표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서명 대조가 중요하다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주에서는 손으로 재검표를 했는데 바이든의 승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엔 또 기계를 써서 재검표를 했습니다. 재검표를 했더니 역시 번복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트럼프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개표 시기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바이든 표가 많아진 것도 조작의 증거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이든이 우세한 우편 투표함이 열리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듣던 기자가 또 질문 찬스를 잡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각하 확실히 해주세요.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뽑으면 승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실수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선거는 부정이거든.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승복하시겠습니까? 트럼프가 동문서답을 하자 기자는 그렇다면 승복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고 늘어져요. 대통령이 또 딴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가 승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압박을 합니다. 이때 트럼프가 화를 냅니다. 그런 식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자가 죄송하지만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당신은 풋내기야 라고 아주 감정적으로 조롱합니다. 기자도 물을 쓰지 않습니다. 승복 여부에 대해 답하세요. 나에게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나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이야.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기자도 버팁니다. 나는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다른 기자에게 질문권을 주는데 이 기자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선출하더라도 귀하는 이 건물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건 아주 결정적 질문입니다. 퇴로를 차단하는 질문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당황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나갈 거요. 나가. 귀하도 알잖아. 그러나 지금부터 1월 20일까지는 많은 일이 벌어질 거야. 드디어 트럼프가 항복을 했습니다.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나간다고. 그래서 이게 기사가 돼가지고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지는 것이 확실하면은 백악관을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말하자면 트럼프의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복을 해놓고 기분이 나쁜지 트럼프는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대규모 부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제3세계 나라 같단 말이야.
우리는 해킹이 가능한 컴퓨터 장비를 쓰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미국의 이 두개 표기는 외부와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주장은 한국의 4.15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두개 표기에 이 무슨 송신장치가 있어가지고 외부와 연결이 되고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서 개표 결과를 조장한다. 이 이상하게 이거 한국과 미국의 선거 부정론자들의 주장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좀 배워갔다는 느낌도 듭니다. 트럼프는 컴퓨터를 조작, 내 표를 바이든에게 주었어요. 바이든 표가 나한테 온 건 없어요. 트럼프는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계속 이어갑니다.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공정선거 제도에 대하여 이런 근거 없는 공격을 가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이든이 8천만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대규모 부정을 하는 거야. 다른 방법으론 8천만 표는 어림도 없지. 이 대목에서 기자가 다시 물고 늘어집니다. 선거 부정의 증거를 언제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는 한 달 동안 부정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그 변호사들도 부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증거는 하나도 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언론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소리를 해놓고 소송으로 가면은 법원에서는 갑자기 얌전해져 가지고 그런 자료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번 정도 연전연패 했습니다.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선거 부정의 증거를 언제 보여줄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진행 중이야. 기자가 또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나요? 트럼프가 횡설수설하자 기자가 못을 박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왜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른 기자가 또 거듭니다. 대통령 각하, 만약 대선 결과를 그렇게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도둑 맞았다고 생각한다면은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찍으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주 결정적 질문입니다.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이제 1월에 있을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 공화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아니 선거 시스템이 다 부정인데 왜 투표하라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 날카로운 질문에 궁색한 설명을 합니다. 두 공화당 후보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에 대하여 주의를 하라고 말합니다. 스위치를 돌린다든지 칩을 새로 끼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요. 하여튼 말이 안 되죠. 트럼프는 음모론을 믿지 않는 또 언론을 욕합니다. 어디서든지 음모론자들이 가장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이 정직하였다면 부정선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언론이 정직했기 때문에 음모론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는 계속 해가지고 언론에 이어 대기업을 물고 들어갑니다. 빅테크라 해요. 빅테크 큰 기술회사, 중요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 트럼프는 이렇게 자수성가한 성공한 기업인을 미워해요. 사실은 트럼프는 실패한 기업인입니다. 들여다보면 파산을 여러 번 했고 지금 빚더미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빅테크, 주류 언론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걸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여튼 음모론자들은 강자가 싸우는 약자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정의의 사도가 되니까. 트럼프는 큰 기술 기업들은 완전히 부정직합니다. 언론과 큰 기술 기업들이 정직하였더라면 이번은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엄청난 표차로 이겼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이겼는데도 아직 그런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단 말이야. 기자가 또 트럼프의 아픈 점을 건드립니다. 자, 전임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 전통인데 조 바이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순간 트럼프가 딱 자르면서 아직은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가 추가 질문을 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는 나는 답을 알아요 라고 더듬거립니다. 기자가 또 물어요. 답은 예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아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야. 전에는 잡지 못했지만은 이번은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부정성을 잡았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기자가 또 왜 변호사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느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일방적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개표 참관인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참관인들은 우리나라에선 신성한 존재란 말이야. 그들을 방에서 쫓아냈거든. 기자가 반론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법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은 공화당 참관인이 정말 들어오지 못했느냐고 판사가 따지자 그렇지는 않다고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허위로 판명된 건데도 트럼프는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랬다니까요 하면서 기자는 각하의 변호인들도 참관인이 개표장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라고 딱 반박을 합니다. 트럼프는 또 이 명백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논점을 피해 다른 주제로 옮겨갑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인데 이것도 이미 부정된 음모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당선들이 수치와 데이터를 들여다본다면 이번 선거는 조작된 거야. 요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만한 대목인데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기자들의 질문하는 태도가 아주 날카로운데 질문이 단순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완전히 정면 발표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도 후속 질문을 못하게 해요. 그나저나 이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후퇴한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금요일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자들이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머를 섞어가면서 그 아들 뻘 되는 기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또 끝나면은 간단한 이 다과도 접대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다정하게 또 질문할 사람은 아주 날카롭게 하고 아주 대통령이 화를 내게 만들기도 하는 이런 언론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기자를 피하는 대통령은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